워싱턴주의 꿈나무 제프 성이 코로나19 유행 속에 금년 처음 열린 WGJA 스테이트 챔피언십 12세, 13세 그룹 경기에서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제프 군은 8월 5일부터 7일까지 스포켄 에스메랄다 골프 코스와 마니토 골프 코스에서 열린 WGGA 스테이트 챔피언십에서 마지막 라운드에서 뒷심을 발휘해 금년 첫 번째 경기를 우승으로 장식했습니다. 5일과 6일 에스메랄드 골프 코스에서 30명 출전자와 함께 벌어진 경기에서 제프 군은 70타와 69타를 쳐 합계 139타로 1등과 1점 차이 2등으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30명 출전자 중 성적순으로 9명만 진출한 마니토 골프 코스 마지막 난코스에서 제프 군은 73타를 쳐 종합 212타로 2등과 무려 5점 차이를 벌리며 압도적인 차로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대회가 취소돼 제프 군에게는 이날 대회가 금년 첫 경기로 기록돼 산뜻한 우승으로 앞으로의 경기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프 성은 지금 타이거 우즈를 키운 세계적인 골프 지도자 피터 머피의 레슨을 받고 있어 올해 13살의 제프 군이 그동안 키도 부쩍 커 앞으로 더욱 좋은 기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